함세프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열린 구간에 있는 모든 함수F에 대하여 미분하는 게 0이면 이 구간에서 상수함수임을 보여라. 예, 상수함수임을 보여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?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A에서 X까지의 함수F가 연속 A에서 X까지의 애가 미분 가능하니까 얘를 갖고 평균값 정리를 쓰면 돼요. 그럼 어떻게 돼?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F'C가 되는 C가 어디서? A에서 X 사이에 존재해. 그런데 C가 어디에 속해요? A에서 X인데 X는 또 뭐야? B보다 작잖아. B보다 작거나 작으면 되나? 됐나요? X란 놈은 A 이상 B 이하인데 A는 아니고 이건 B가 돼도 되는 이 지점에 있기 때문에 C는 어디에 속하냐? A와 B 사이에 속하잖아요. 그러면 미분한 게 뭐도?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지. 따라서 fx는 항상 fa 되는 거 이거냐? x는 뭐라? x는 a보다 크다고 b 이하인 모든 x에 대하여 그게 fa와 같아. 이게 뭔데? f가 상수라는 거잖아. 자, 다시 지금 현재 x를 a보다 크고 b 이하인 임의의 x에 대하여 얘는 a에서 x 이하에서는 연속 미분 가능하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가 성립하고. 근데 얘가 a와 x 사이고 x는 b 이하니까 c는 a에서 b 사이에 있으면 그놈은 미분한 게 0이라니까 얘가 0. 따라서 fx는 fa다. x는 A보다 크고 B 이하인 모든 놈에서 FA와 같다. 따라서 F는 상수. 이렇게 증명하든가. 나는 이거 보다가는 그냥 상수함수다라고 하는 거면 뭐야? A 이상 X1, X2. B 이하의 임의의 X1, X2에 대하여. 이렇게. 이렇게 쓰니까 나는 너무 더 좋아요. 얘는 연속, 오케이. 얘는 미분 가능. 따라서 fx fx2 빼기 fx1 나누기 x2 빼기 x1이 f'c가 된다. c는 어디서 이 사이? X1에서 X2 사이고 얘는 B2하고 A 이상이잖아. 그러면 C는 A 이상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그 열린 구간의 원소잖아. C는 여기 원소잖아요. 그때 미분한 건 뭐다? 0이라면서. 따라서 FX1과 FX2는 항상 같아. 여기서 뭐야? X1과 X2는 임의의 수잖아. 임의의 수로 같대요. 근데 X1이 A가 될 수도 있고 B도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항상 상수잖아. 그래서 F는 상수함수.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좋아하고요.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얘는 A를 고정시켜 놓고 X를 변화시키고 평균값 정리를 썼다. 뭐 어디나 관계는 없고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고.